담임 목사님께서는 토요일까지 과테말라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잘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고 또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감흥이 그런 느낌이 덜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찬찬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리고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마치 식인과 흡혈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여기 54절에 쓰인 먹는다라는 동사는 그 원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더 살려서 옮겨보면 입으로, 그러니까 잘근잘근 이렇게 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들이키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도대체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이렇게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인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말씀을 성만찬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사람들에게 건네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만찬 대신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성만찬에 관한 메시지를 대신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는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섭취한다, 영적인 의미에서 섭취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의 51절, 59절 이 본문이 성만찬을 암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make sense해 보이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요한복음 6장 자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성만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맥락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따라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계신 중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실제로 떡을 건네거나 잔을 건네거나 하면서 이 떡이 내 몸이고 이 잔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문맥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지그시 바라보면서 대뜸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씹어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성만찬이라는 하나의 의례, 하나의 예식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6장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 혹은 양식이라는 그 키워드로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6장 처음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본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거의 5,000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이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홀로 들어가십니다. 16절에서 21절,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간략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떡과 관련된 대화가 길게 등장합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바닷가에서 먹이신 사건을 본 사람들, 그 목도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떴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것, 그것이 사실은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표적인데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궁금증을 안겨줍니다. 보는 것과 먹는 것, 표적을 보는 것과 떡을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 이것이 이제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귀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수 있는 그러한 대조를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수여한 인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출애굽하게 한 것,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근원적으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만나, 그 만나는 사실은 그 만나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류의 양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와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 생명의 떡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놀라운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작 부분인 51절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장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디베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떡이라는 그 키워드, 떡이라는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가 관통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오늘 본문 51절 이하의 이 문자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이 말씀, 이 말씀도 6장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는 곧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하는 양식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은유인 셈입니다.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만을 찾는 자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믿는 자, 그 사이의 대비를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기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6장 51절에서 59절은 첫 번째로 성만찬을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모두 다 이 본문 안에 존재합니다. 양쪽 모두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고, 진짜 뜯어먹고 피를 이렇게 마시는 일종의 그런 식인 풍습을 문자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일까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해석은 이 말씀이 가진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의 효과와 그 강조점을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요? 영어로 하면 이제 이런 걸 explain away 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문자적인 것하고 비유적인 것, 혹은 문자적인 것하고 은유적인 것 사이를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은 사실이고 문자적인 것은 중요하고
은유는 사실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고, 이 문자적인 것은 실제이지만 은유는, 비유는 실제가 아니라 일종의 실제를 꾸며주기 위해서 덧붙인 것, 그냥 조금 장식품 같은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유는 시나 노래 같은 것에 쓰이지 실제로 우리가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는 효과가 없는, 힘이 없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문자적인 것, 실제하는 것과 은유적인 것, 실제가 아닌 것 사이를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많은 부분 은유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을 생각을 해보면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받치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책상 다리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아니고 동물의 다리도 아닌데 살아있지 않은 그 책상인데도 우리가 그 밑에 받치는 것을 다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걸 가리키는.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말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빠졌다라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을 마치 누군가가 풍덩 빠질 수 있는 연못처럼 혹은 뭐 호수처럼 바다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흘러가는 건가요? 시간을 본 사람은 없죠. 그렇죠? 시간이 우리가 흘러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시간을 곧 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라는 하나의 다른 사물을 시간의 은유로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물이다라는 그 은유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시간의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은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합니다. 은유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하고 은유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사실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은유는, 은유적인 것은 문자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실제의 진실에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안정을 느낀다.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라는 것은 은유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반석에 우리가 은유로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실제를,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구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은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실에,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살점을 이렇게 이빨로 뜯어서 고기를 뜯어먹듯이 이제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은 분명 문자 그대로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씹어먹는다는 그 은유적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진리를 밝혀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 은유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유는 단지 꾸며주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혹은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의 힌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본문 26절에 나타납니다. 자신을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가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곧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남자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어에서도 I see 하면 내가 본다 이런 것도 있으면 알겠다, 내가 이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보는 것, 봄으로 인하여서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은 믿음이 단지 보는 차원, 보고 이해하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보고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의 다른 한 부분은 바로 우리의 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이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씹어 우리 몸으로 경험하며 삼켜서 우리 몸 안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6장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가까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씹어 삼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은유는 그냥 단지 지나쳐버릴 은유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야 할 믿음의 실제입니다. 저는 책상에서 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저는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 삶 가운데 피부로 느낄 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예수님을 책으로, 글로 만납니다.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 쓴 책에 대해서 쓴 책을 읽는 것.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을 문자를 통하여서 보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보기만 한다면, 보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걸음 떨어져서 예수님을 그저 관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을 씹어 삼키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그리하여 그분의 존재가 나의 몸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때,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의 삶으로 체화할 때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는 사라집니다. 5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의 삶, 그것이 곧 몸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끝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세상은 이제 썩어 없어질 곳, 망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은 단지 예수님께 악한 곳, 멸망할 곳, 마귀에게 속하여 버려질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살을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던 스승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과 죽음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여러분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을 씹어삼키고 그분의 피를 마신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세상을 위해 주어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